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끓여 먹어도 맛있고 부숴 먹어도 맛있고 한말아 먹어도 맛있는 오늘의 물가중개서 바로 라면입니다. 세상은 넓고 먹어볼 라면은 많다. 종류도 다양한데요. 라면이 전년 대비 13.1%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체 언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자, 일단 먹고 시작하는 거죠. 역시 라면은 언제 어디서 먹어도 정말 맛있네요. 그럼 이 라면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오른 건지 직접 가서 한번 보시죠. 라면 가격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많은 제조사가 줄줄이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점유율 상위 3사 인상률은 평균 12% 정도 되는데요. 편의점 가격으로 따지면 3사 대표 라면의 평균 값은 1,000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죠. 예전에는 동전으로만 먹어도 됐었는데 이제는 지폐를 챙겨가야 할 정도로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라면 가격은 어떤지 한번 같이 가서 알아보시죠.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온 식당에서도 라면 값을 체감하고 있을까요? 전에 3,500원 받고 항공비 줬잖아. 네. 지금 올라가지고 4,500원 받아. 딴 거 올라가지고는 난 더 받진 않았어. 근데 이제 라면이 실제로 오르니까 더 받았지. 하루에 100그릇씩 판매한다는 이곳. 불어버린 라면 값에 결국 지난해 메뉴 가격을 1,000원 올렸다고 합니다. 그걸 10박스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돈이 얼마나. 내가 가질 돈이 없어지지. 네. 가공식품 라면의 출고가가 오르니 자연스레 외식으로 먹는 라면 값 또한 상승되겠죠. 그런데 가격으로 따진다면 겨우 50원에서 100원 정도가 오른 건데 이 금액이 얼마나 유의미한 금액인 거죠? 라면을 한 달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여러 번 먹죠. 전반적으로 외식값이 올랐다 이러면 이제 라면을 하루에 한 끼로 내가 대체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소비자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100원 이상의 어떤 그런 체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이 소비한 라면 평균 개수는 인당 77개입니다. 5일에 한 개 꼴인 건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음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추경욱 부총리는 라면 가격을 콕 집어 겨냥했습니다. 지난해 제조사들의 가격 인상 원인이었던 밀과 팜유 가격이 안정화가 됐으니 라면 가격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상 전후의 매출 실적은 어떨까요? A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85% 이상 올랐고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는 증가했고 C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그 2%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거의 한 45억 정도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영업이익도 오르고 원자재값도 떨어졌는데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은 오로지 소비자만 느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게다가 요즘엔 자체 브랜드 상품이 많이 나오는 추세죠. 1,000원짜리 라면과 비교해보면 가격이 거의 절반 정도 저렴합니다. 내용물에 큰 차이라도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제가 이 두 라면을 전격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0원짜리 라면 무게 한번. 접시까지 해서 115g 나왔습니다. 550원짜리 라면 한번 올려볼게요. 111g 나왔습니다. 면 중량은 겨우 4g 차이. 그리고 밀이나 팜유, 감자 전분 같은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도 동일했는데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스프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다 따라 볼게요. 스프의 경우는 건더기의 내용물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물론 면 모양이나 건더기 스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게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 금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럼 안 만들어 볼 수 없겠죠? 노고은 요리 연구가와 함께 알아보시죠. 그럼 중계 이어갑니다. 라면이니까요. 우선 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쫄깃한 면발이 라면의 생명이죠.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 먼저 들어갔습니다. 소금과 베이킹소다 약 11원 정도 반죽에 첨가해주고요. 감자 전분입니다. 여기에 감자 전분 더해주면 쫄깃함이 더해지겠죠. 그럼 끝인가요? 우리 라면 보면은 약간 노르스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비타민 B2입니다. 아, 노란 면발의 이유 바로 비타민이었군요. 영양 섭취는 물론 맛깔스럽기까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죽 들어갑니다. 확실히 반죽이 돌았군요. 자, 길게 몇 발 쫙 뽑아주고 그 다음은 뭔가요? 자, 이제 튀기면 됩니다. 이 꽤 많은 양의 기름인데 면 하나만 튀기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한 600에서 700ml 정도 들어갔습니다. 10번 정도는 튀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당 210원꼴로 기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나온 면발 개당 455원 정도입니다. 확실히 기름과 밀가루 에서 정말 많은 금액을 차지하긴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건더기 스프는 어떻게 하나요? 역시나 수작업이겠죠. 재료를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대파, 홍고추, 표고버섯, 당근, 콩고기 잘게 썰어서 건조해 줍니다. 그리고 자, 기존 건더기 스프와 비교해서 하나하나 골라 맞춰봅니다. 스프는요, 다 섞어주면 됩니다. 빨간 국물을 위한 고춧가루, 맛소금 한 꼬집, 생강가루, 마늘가루 넣어줍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육수를 직접 제조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육수 베이스를 내줄 분말 들어갑니다. 면이랑 스프까지 해서 614원 정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라면 제조사에서는 대량으로 제조를 하기 때문에 더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라면, 바로 이겁니다. 모닝라면. 그럼 맛도 비슷한지 제가 한번 직접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반죽부터 스프까지 전부 수제로 만든 모닝라면. 맛도 판매하는라면과 비슷할까요? 아, 이게 바로 모닝라면입니다. 이야, 냄새가 벌써 라면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제일 좋아요.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라면인데요? 직접 만들어본 결과 재료의 60% 이상을 밀과 파미가 차지했는데요. 그럼 밀 가격이 안정화됐으니까 이 라면 가격도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바로 어제 정부의 압박 9일 만에 라면 제조사들이 줄줄이 가격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줄곧 오르던 가격이 13년 만에 내린 건데요. 2010년도에 잠깐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또 가격을 다시 올렸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렸지만은 멀지 않은 시간에 또다시 가격을 원위치로 갖다 놓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전에도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었고 어떤 명분거리만 생기면은 올릴 유혹이 생기는 거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 또 한 변 라면값 너마저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서 물가가 안정되길 바랍니다.